자, 뭘 할 거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상로그의 계산까지 했고요. 자, 이번에는 뭘 할 거냐? 상로그를 합니다. 상로그. 사상로그 겁니다. 사상로그. 자, 상용로그라는 건 일단은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우리가 자, 로그 중에서 밑에 얼마인 로그를 10인 로그를 우리가 상용로그라고 부르고 오케이? 그랬을 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면 얘를 이제 어떻게 쓰겠냐면은 이 밑은 우리가 생략을 해서 그냥 로그 A라고 쓰겠다. 그래서 밑이 10인 로그를 우리는 상용 로그라고 했고 요 놈의 이제 쓰임새를 좀 알아야 되고요. 실제로 이 상용 로그는 그 교과서에 보면 아주 짧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작년에 상용 로그 문제가 수능이 아니라 교육청 평가 안에 단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나왔냐면 실제로 사설 모의고사에서 총 합쳐서 두 문제 정도 나왔어. 그러니까 사설도 혹시나 나올까봐 해서 그냥 낸 것 같아. 알았죠? 그러니까 이 단원이 실제로 안 나올 거라고 봐. 그런데 아마 4점짜리는 아니더라도 3점짜리는 나올 수가 있어. 왜냐면 수능 특강에 실제로 상용로그 부분이 있고요. 문제 풀어봤죠? 맞죠? 그래서 상용로그 부분이 있는데 아마 어렵게는 절대 나오지 않을 거야. 그래서 쉬운 정도. 맞죠? 그 정도만 좀 알면 될 것 같아.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 이거 엄청 어려웠었는데, 나.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가보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다. 그럼 우리가 이제 로그라는 거를 계산하면은, 우리가 이제 당연한 얘기인데, 로그라는 값을 계산하게 되면은, 이 값은 결국엔 이렇게 나눠져. 어떤 정수 부분하고, 그리고 소수 부분으로 무조건 나눠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당연히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야, 로그 예를 들어, 12을 계산하면, 이 밑이 10인 거죠. 얘가 대략 얼마겠어? 1보다는 크겠고 뒤에 얼마인지 모르겠죠.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어떤 로그 값을 계산하면은 당연히 이 값이 어떤 정수랑 이제 소수 부분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너무나 당연한 얘기야. 맞죠? 계산하면 당연히 이런 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이럴 때 이렇게 항상 표현이 될 때 이 정수 부분하고 이 소수 부분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좀 알아야 될 건데 우리가 이제 표현을 좀 통일하자. 어떻게 통일할 거냐면은 결국에는 이런 얘기는 이 알파라는 건 항상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얘가 0과 1 사이에 있는 놈으로 정의할게. 아니 0은 좀 들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표현할 때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로그라는 a라는 값이 있는데 이 값이 만약에 1.5면은 얘는 그냥 1 더하기 0.5라고 쓰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로그 b라는 값이 있는데 예를 들어 얘가 마이너스 2.3이야. 그럴 때 얘를 표현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은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3인 거 맞니? 그랬을 때 얘를 항상 어떻게 정의하자고? 0과 1 사이로 정의할 거니까 얘를 0과 1 사이로 바꿔줘야 돼. 그럼 1을 더하고 1을 뭐 해주면 돼? 빼주면 얘가 마이너스 3 더하기 0.7이죠? 그냥 이렇게 표현하자고. 그러니까 상용 로그를 할 때 우리가 항상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표현할 때 항상 어떻게 표현하겠냐면 이 소수 부분을 0과 1 사이로 그냥 표현만 하자. 알았죠? 그냥 표현만 하자. 약속하는 것 뿐이야. 알았죠? 표현만 하자. 약속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해볼 거냐면 도대체 얘가 하는 역할이 뭔지를 좀 생각을 먼저 해볼게요. 첫 번째 뭐? 이거의 정수 부분이 하는 역할. 자, 그래서 숫자를 좀 써볼게요. 어떤 숫자를 써볼 거냐면은 이런 얘기를 해보자. 자, 여기가 1이 있고요. 여기에 10이 있고요. 여기 100이 있습니다. 여기 1000이 있습니다. 1000. 자, 여기에 10분의 1이 있습니다. 0.1이라고 그래요. 0.1이 있습니다. 여기 0.01이 있습니다. 여기 0.001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뭘 해볼 거냐, 얘들아. 여기다 로그를 한번 씌워보자. 로그. 전부 다 로그를 씌워볼게. 로그를 씌워보자. 로그를 씌워볼게. 자, 얘들아, 계산만 좀 도와주세요. 자, 얘 로그 하면 얼마니? 로그 1은 얼마니? 0. 0이고요. 얘 얼마니? 1. 1이죠. 얘는 얼마니? 2. 2가 됩니다. 얘는 얼마니? 3이 됩니다. 얘는 얼마냐? 마이너스 1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얘는 마이너스 얼마가 돼? 3이 돼. 지금 무슨 얘기냐? 로그를 썼을 때, 여기 값이 지금 무슨 부분이 되는 거야? 정수면 되죠? 제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볼게. 무슨 얘기냐면 자 얘가 지금 봤더니 1일 때 얘가 정수면 1일 때 이 숫자를 봤더니 자릿수가 좀 결정돼. 얘가 2일 때도 봤더니 자릿수가 결정돼. 얘가 3일 때 자릿수가 결정되거든? 보이니? 마찬가지로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얘가 소수점 첫 번째에서 0이라는 숫자 나오고 얘가 정수 마이너스이면 소수점 몇 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두 번째? 얘에서 두 번째 자리에서 0이라는 숫자가 처음 나타나. 마찬가지로 얘가 마이너스 3이면 여기에서 세 번째에서 0이라는 숫자가 처음 나타나거든?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여기에 5가 있어. 로그 5. 로그 5는 대략 얼마겠어? 0. 0. 얼마겠지. 그럼 얘 정수 부분이 얼마야? 0이라고. 그럼 봤더니 정수 부분이 0이면 얘가 몇 자릿수가 돼? 한 자리가 되겠고. 만약에 여기에 35가 있어. 여기다 로그를 씌워. 그럼 얘는 대략 얼마겠어?
1점 당연히 얼마겠지. 여기 여기 사이에 있는 거니까. 맞니? 그럼 얘가 1이었더니 몇 자리가 돼? 두 자리가 되겠다. 아,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결국에 상용 로그라는 이 정수 부분에 요놈의 뭘 결정하겠다? 자리수를 결정하겠다. 계속 갈게. 자, 그럼 여기도 한번 가보자. 예를 들어 여기 얼마가 있겠어? 0.05가 있겠니? 그럼 얘는 얼마겠어? 로그 쉬우면. 로그를 쉬우면 얼마겠니? 마이너스 1점 얼마일 거야. 여기까지 맞아? 그런데 우리가 얘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냐면은 얘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0.xxx인 거 맞아? 그런데 여기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자? 0과 1 사이로 표현하면 여기다가 뭐 해주고 더하기 1 해주고 빼기 1을 하게 되면 이거의 정수 부분 얼마가 되겠다라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따라서 얘가 정수분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얘가 마침 소수점 몇째 자리에서? 두 번째 자리에 처음으로 영향 숫자가 나와. 뭔지 알겠어?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에 뭐 0.0 마찬가지 뭐가 있겠냐면 0, 뭐 7이 있어. 그러면 얘는 원래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점 얼마가 되는 게 맞아. 로그를 쉬우면.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xx라고 하면 얘가 마이너스 3 더하기 결국 0. 얼마 얼마가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면 얘는 소수점 몇째 자리에서? 세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향 숫자가 나온다. 별게 아니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아, 우리가 이 n이라는 거는 두 가지를 결정해. a에 대해서. 자릿수도 결정되고 또는 얘가 소수점 몇째 자리에서 처음 영향 숫자가 나온지를 결정하겠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볼게. 자, 첫 번째 이런 얘기 써보자. 자, 예를 들어 로그에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 자,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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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네모 네모 네모. 이게 무슨 얘기야? 자,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얘가 n자리야. 얘가 n자리 숫자야. 얘가 n자리야. 그러면 여기에 정수 부분은 얼마가 되겠니? 얘가 n자리면. 그렇죠. 보여요? 무슨 얘기냐? 얘가 1이면 얘가 정수 부분 1이면 몇 자리? 두 자리. 얘가 2면 몇 자리? 세 자리니까 얘가 n자리면 여기 정수 부분이 n-1. 이게 어려워? 그럼 이렇게 가. 여기 n이야. 그럼 여기 몇 자리야? n 플러스 1자리. 그럼 이렇게 가자. 어려운데. 아, 정수분에다가 1을 더한 만큼 자릿수가 되겠구나. 그 다음,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로그에 이렇게 쓰자. 자, 0.00 자자자. 여기에 처음으로 0이라는 숫자가 나와. 이렇게.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이렇게 해서 소수 n째 자리. 소수 n째 자리라고 할게. n째 자리. 아, 뭐냐면 여기가 결국에 소수점 n번째 자리에서 0의 숫자가 처음 나오는 게 소수 n번째 자리가 나오면 여기에 정수 부분은 얼마라고? 봐봐. 여기 두 번째면 얼마야?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 보이니? 여기가 소수점 세 번째 자리 0의 숫자 얼마? 마이너스 3이지. 그럼 여기 뭐라고 쓰자? 마이너스 n이 된다. 이렇게. 맞죠? 마이너스 n. 따라서 여기도 마찬가지 알파는 그냥 붙여주고. 진짜. 정말로 별거 아닙니다. 이런 거 나온다고 갑자기 문제에서 이런 게 나온다고. 자, 예를 들어 이제 여기서 내올 수 있는 게 이런 문제가 나와. 자, 봐봐. 2에 자 50승. 얘가 몇 자리 숫자냐? 오케이? 또는 이런 게 나와. 자, 2분의 1에 30승은 소수점 몇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의 숫자가 나오냐? 이런 게 나온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얘가 몇 자리 숫자인지 너무나 궁금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여기다 뭘 씌워버려? 로그를 씌워버려. 로그를. 오케이? 그럼 우리 결국에 얘 이제 자릿수라는 거는 뭐에 의해서 결정돼? 이 값의 정수분에서 결정된다고. 계산하자. 50 곱하기 로그 얼마가 돼? 2가 되겠죠. 우리가 로그 2를 계산하게 되면 0.3010이 됩니다. 따라서 얘가 얼마냐면 15.xxx가 나와. 그러니까 이 정수분 얼마야? 15잖아. 그럼 우리가 얘가 몇 자리 숫자가 된다고? 16자리가 된다. 뭔지 알겠죠? 그 다음 마찬가지 얘를 계산하면 여기도 마찬가지 일단 뭘 씌워라? 로그를 씌워라. 요 정도는 시험에 나온다고요. 실제로 그 얘가 아마 10월인가의 대성인가 사설에서 그냥 요 문제가 났어. 4점짜리로 몇 자리 숫자냐.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30 로그 2 맞니? 네. 이거 알죠? 자, 그럼 얘가 마이너스 30 곱하기 얼마야? 0.3010이 되니까 실제로 이거 정확히 계산하면 마이너스 9.03이 되는 거 맞니? 이렇게 된다고. 맞죠? 맞죠? 그런데 이러면 정수분이 얼마인 거냐면 마이너스 9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여기다가 어떻게 해야 돼? 얘가 마이너스 0.03이니까 더하기 1 빼기 돼서 얘가 마이너스 10 더하기 0. 얼마? 97이라 그래서 아, 얘가 정수분 마이너스 10이야. 그럼 얘 소수점 몇째 자리에 처음 0의 숫자가 나온다고? 이제 10번째 자리에 처음 0의 숫자가 나온다. 이렇게가 첫 번째 뭐야? 아, 이놈의 정수분이 하는 역할. 아, 상용 로그의 결국 정수 부분에 이 원래 로그의 진수라고 얘기한 놈이죠. 로그의 진수 부분에
자릿수 내지 얘가 소수점 n째 자리에 처음 영향 숫자가 나오는 요 놈을 찾을 수가 있는 놈. 맞죠?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얘 정수 부분은 자릿수나 이런 걸 구한다. 근데 뭐만 배우면 되겠어? 뭐에 대한 것만 배우면 돼? 자료. 소수 부분이죠. 맞죠? 우리가 방금 뭘 배웠으니까. 이제 정수 부분은 도대체 뭔지 알겠어. 이제 뭐만 구한대? 소수 부분이 하는 역할이 뭔지 알면 되겠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기다 그대로 가시면 돼요. 여기 그대로 한번 가볼게. 일단은 요거를 이제 그대로 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상용 모국값을 좀 몇 개를 알아두면 좋아. 하지만 이 상용 모국값 항상 문제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외울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대략 좀 얘기를 해볼게. 무슨 얘기냐면, 자, 로그 1은 얼마니? 로그 1은 당연히 알겠지만 로그 1은 0입니다. 자, 로그 2가 얼마냐면 얘가 0.3910입니다. 자, 로그 3은 얼마냐면 0.4771. 자, 로그 4는 얼마냐면, 로그 4는 2로그 있잖아. 여기다 몇 배 하면 돼? 두 배 하니까 0.6020이야. 자, 로그 5는 말이야, 두 개 더한 게 아니라 얘는 1-로그2입니다. 자, 계속 갈게. 자, 그러면 1-로그2야? 이거 왜 그런지 알지? 2분의 10이죠? 얘가 2분의 10이니까 로그 10-로그2니까 1-로그2. 그럼 여기서 0.3910 빼면 되겠죠? 얼마가 나와? 0.6999. 맞죠? 자, 로그 6 갑니다. 로그 6. 로그 6은 얘랑 얘를 뭐 한 거야? 더해야 되니까 0.7781. 자, 로그 7. 그냥 외워야 돼? 0.8451. 너네 안 오셔도 돼요? 아, 시험에, 아, 당연히 문제 주어져 있어요. 나는 10년 넘게 하니까 외웠죠, 그냥. 자, 그 다음에 얘는 여기다 몇 배 하면 돼? 3배 하면 돼요. 도대체 이걸 왜 보고 있는지? 그래서 봐봐, 계속. 자, 로그 9는? 로그 9는? 여기다 몇 배? 2배 하면 0.9542가 되겠지. 자, 로그 10은 얼마야? 1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뭘 적었냐면 선생님이 로그 1부터 로그 9까지에 대한 저 값을 좀 써봤어. 맞죠? 그러면 결국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소수들이 다 있어 없어? 이죠? 0과 1 사이에 있는 소수들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뭘 구할 수가 있냐면 요 원래 숫자, 요 진수 부분에 뭘 구할 거냐면 최고자리 숫자를 결정할 수가 있어. 무슨 얘기냐?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여기를 좀 다시 지워서 자, 요거 적어놓은 거 보고 잘 보세요. 요거 적어놓은 거 로그 1부터 요것만 잘 봐. 맞죠? 자, 선생님 숫자는 한번 요런 거 써볼게. 자, 요거 잘 보고 있어봐. 그렇죠? 잘 보고 있어봐. 아. 자, 그럼 예를 들어 어떤 로그 A라는 게 예를 들어 1.3010이야. 맞죠? 일단은 먼저 갈게. 자, A는 몇 자리 숫자죠? 두 자리 숫자입니다. 그리고 저기에 최고 자리가 궁금해. 얘 A가 얼만지가 궁금해. 그 맨 앞 숫자가 얼만지.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는 얘는 1 더하기 0.3010이잖아. 근데 0.3010은 로그 얼마야? 로그 2잖아. 그러니까 얘가 로그 10이니까 얘 로그 얼마야? 20. 20이니까 A는 정확하게 20이고 이러니까 A의 최고자리 숫자는 얼마인 것뿐이야? 2인 것뿐이야. 여기까지 오케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어떤 로그 B가 있는데 자, 요거를 좀 따라가서 얼마라고 갈 거냐면은 자, 이렇게 가보자. 3.6999이야. 이렇게 된다고. 맞죠? 그럼 B는 일단 몇 자리 숫자? 네 자리 숫자인데 이 숫자가 정확히 얼마냐면 얘가 마찬가지 3 더하기 이 0.69 얘잖아. 그러니까 얘가 로그 얼마니까? 5니까 얘가 우리가 얼마냐? 얘가 로그 10의 3승이야. 맞죠? 그럼 얘가 로그 얼마냐면 5 1000이 돼. 맞지? 그러니까 결국 얘는 네 자리 숫자면서 최고자리 숫자가 얼마인 거야? 5인 거죠. 보이니? 결국 최고자리 숫자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요 소수 부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보여? 맞죠? 그런데 알겠지만 이거는 얘가 정확하게 이 값이 있으니까 가능해. 네.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쓴다. 로그 C가 있는데 로그 C가 한번 이렇게 해볼게. 로그 C가 있어. 로그 C가 7. 이렇게 나온다고. 예를 들어 자 0. 0. 그러니까 7, 4, 3이야. 자 뭐가 궁금하냐면 저놈의 자릿수와 저놈의 최고자리 숫자가 얼만지가 궁금하다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얘는 이미 몇 자리인 거 알아? 8자리니까 자 결국에 누구는 필요 없냐면 이 새끼 7은 필요 없어. 미안해. 이 새끼는 저거는 필요 없죠. 우리 뭐만 가지고 이제 풀면 돼? 0.7431이 도대체 뭔지. 결국에 원래는 아까 이 값이 정확하게 이렇게 있으면 맨 앞자 숫자가 뭔지 알죠? 하지만 얘가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러면 이제 로그표가 로그에 이런 값들이 주어지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얘가 로그 얼마 사이인지를 구할 수 있거든? 얘가 로그 얼마 사이냐면 0.7431은 로그 얼마나?
로그 5랑 로그 얼마 사이 있는 거예요? 6 사이에 있는 숫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럼 얘는 로그의 이 값은 말이야. 요 값은, 이 값은 결국에 얼마랑 얼마 사이 있는 놈이야? 5랑 6 사이니까 얘가 대략 얼마, 요 놈이? 5점? 얼마 얼마인 거 알겠니? 그러니까 결국 이 값은 로그 5점 얼마 얼마인 것 뿐이야. 그러니까 결국에 C는 5점 얼마 얼마였다가 여기다가 8자리가 늘어나는 것 뿐이겠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자릿수만 증가해. 그러니까 결국 최고 자수점 얼마인 거야? 5가 된다는 것 뿐이야.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자, 하나만 더 가볼게. 자, 다시 이런 얘기다. 그러니까 로그 만약에 또 D가 있습니다. 이제 D갑니다. D. 얘가 만약에 이제 9점. 맞죠? 9점 이렇게 돼. 얘가 5, 4, 3이가 됐어. 그럼 일단은 D는 몇 자리 숫자야? 10자리. 여기까지 쉬운 것 같아. 그럼 일단 얘가 우리가 얘는 이제 필요 없어. 0점? 5, 4, 3만 끌고 오자고. 그랬더니 얘가 이런 로그표가 주어지면은 얘가 로그 얼마라? 로그 3하고 로그 4 사이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값은 로그 얼마인 거냐면 3점 얼마 얼마 얼마겠고, 그러다가 요게 결국에는 요 9에 의해서 자릿수만 늘어나기 때문에 최고의 숫자는 누가 된다라는 거야? 3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알겠어? 정말 알겠어?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마지막 로그 영어 저거다 뭐지? 인가? 미안해. 자, 그럼 얘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3.4가 나왔어. 자, 보자. 마이너스 3.4야.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일단 얘를 이렇게 쓰면 안 돼. 우리가 알아내려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얘가 마이너스 4 더하기 얼마? 일단 0.6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린 뭘 알고 있냐면 결국에는 얘는 일단은 소점 몇째 자리에서 네 번째 자리 처음에 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 놈이 뭔 줄 구하라는 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0.6이라는 거를 마찬가지 써보면 얘랑 얘 사이에 있지. 맞니? 그러니까 얘가 실제 로그2는 이런 거다. 봐봐. 로그2라는 숫자는 이렇게 됐으니까 로그2는 얼마랑 얼마. 자, 얘가 마이너스 4 더하기 로그 얼마보다는 큰 거냐면 3보다는 큰 거 맞니? 그 다음에 얼마보다는 작은 거냐? 마이너스 4 더하기 로그 얼마보다는 4보다는 작은 거야.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까 얘가 알겠지만 얘는 결국에는 마이너스 4는 전부 다 똑같잖아? 맞지? 그러니까 결국에 이 값은 로그 얼마인 거야? 대략 3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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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근데 이 마이너스 4는 뭐만 역할하는데 얘 자릿수만 결정돼.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그러니까 얘는 소수점 몇째 자리에서 네 번째 자리 처음 0의 숫자가 얼마가 나온다는 거야? 3이 나온다는 것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결국에 문제 딱 요거밖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 어떤 게 시험에 나오냐? 아까 했던 거, 아까 했던 거, 뭐가 나오냐?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이런 게 나온다. 자, 아까 했던 거 계속 갑니다. 자, 2의 50승은, 2의 50승은 몇 자리 숫자고, 그때 최고자 숫자는 뭐냐? 또는 아까 했던 거, 2분의 1의 몇 승? 40승으로 가자. 얘가 소점 몇째 자리에 처음 영의 숫자가 나오고, 그 숫자가 뭐냐를 찾아라. 자, 그럼 마찬가지 어떻게 푸냐? 여기다 뭘 쉬어라? 무조건 둘 다 로그를 쉬어라. 그럼 얘가 50 로그 얼마가 되겠고 2가 되겠고 이거 계산하면 얘랑 50을 곱하면 15점 얼마가 되는 거야? 15.05니? 아닌가? 맞냐? 얘랑 50을 곱했어. 맞니? 맞아요. 맞아. 얘도 계산할게. 예, 마이너스 40 곱하기 로그 2죠? 맞죠? 자, 그러면 0.3919나 마이너스 40 곱하면, 아, 여기 제일 어렵네. 얼마야? 마이너스 12.04?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일단 고칠게. 마이너스 13 더하기 얼마? 0.96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뭐는 알고 있냐면, 자, 얘 몇 자리 숫자? 얘는 16자리야. 맞지? 얘는 소점 몇째 자리 처음 영역 숫자나 13번째. 이제 그 숫자가 얼만지만 구하면 돼. 얘는 뭐 가지고? 요거랑 요거만 가지고 구하면 돼. 그럼 여기 소점 얼마? 0.05지? 자, 봐봐. 얘는 봤더니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는 거야? 얘랑 얘 사이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로그 얼마랑 1하고 로그 2 사이에 있어. 아! 얘는 로그 1점 얼마 얼마겠구나. 그러니까 최고자 숫자가 얼마겠구나. 얘는 1이 되겠구나. 그 다음에 마찬가지 여기는 얼마? 0.96이잖아? 그럼 0.96은? 로그 얼마랑 얼마 사이 있는 거야? 로그 얼마?
아니 9랑 로그 얼마? 10 사이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 로그 9점 얼마 얼마겠구나. 그 숫자는 얼마가 되겠구나? 9가 되겠구나. 알겠어? 그러니까 요것만 일단 정확하게 아시면은 상용 로그 푸는 데는 하나도 어려움이 없을 거야. 됐어? 근데 이거보다 더 했죠? 어? 아니 요것만 했는데? 왜요? 근데 왜 더 어려웠지? 별로 안 어렵잖아 이게. 이게 뭐 별게 아니라 그냥 써놓고 우리가 계산해보면은 다 할 수가 있더라. 할 수 있겠어요? 마지막 퀴즈 하고 끝내. 마지막 퀴즈 하고 문제 풀게. 마지막 퀴즈. 정말로 마지막 퀴즈입니다. 마지막 퀴즈. 마지막 퀴즈. 자, 이런 얘기 할게요. 자, 로그 A가 있고요. 로그 A가 2.34고요. 로그 B는 자, 4.34야. 야, 봐봐. 자, 얘와 얘는 말이야. 자릿수는 뭐해? 달라. 뭐는 같아? 최고자리는 같아? 최고자리만 같은 게 아니다. 그걸 좀 생각을 해볼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얘가 소수분위 같은 거 보이니? 그러니까 얘가 0.34잖아. 얘가 4 더하기 0.34고 그러니까 결국에 소수 부분이 같은 거잖아. 그럼 이제 곱바로 한번 가볼게. 얘는 2 더하기에 알겠지? 0.34는 얘랑 얘 사이 있는 거지. 그럼 얘가 로그 얼마? 2. 얼마? 얼마? 자, A, B라 그럴게. 이렇게. 맞죠? 그럼 얘도 무슨 얘기냐면 얘는 4 더하기 얘랑 정확하게 이 값이 뭐 하겠어? 똑같겠죠? A, B 이렇게 되는 거 보여? 그러면서 이 2는 얘 뭐만 역할해? 자릿수만 늘리니까 로그에 얘가 두 자리가 늘어나. 로그 100을 곱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거 얼마야? 2, AB, 점 이렇게 나오겠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얘도 이제 자릿수가 늘어나서 로그에 2, AB에다가 0이 붙겠죠? 0이 두 개 더 붙겠고 이렇게 나타난다고. 뭔 알겠니? 그러니까 봤더니 실제로 얘도 순서가 어떻게 돼? 2, AB. 얘도 뭐야? 2, AB 이렇게 돼. 뭔 말인지 알겠니 혹시? 무슨 얘기냐면 지금처럼 여기에 이제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얘기는 다음과 같아. 이 A와 B가 숫자 배열이라고 할게요. 숫자 배열. 무슨 얘기냐면 숫자 배열이 만약에 이 소수 부분이 같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2AB, 2AB 뭐 얘가 234, 234 이렇게 쭉쭉쭉 간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소수 부분이 결국엔 뭘 결정하냐면 요 놈의 숫자 배열을 결정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숫자 배열 중에 실제를 구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최고자리밖에 없다. 알았죠? 이제 요것만 알면은 이제부터 상용 로그 문제를 푸는데 하나도 어려움이 없을 거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 47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8번부터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결정합시다. 자, 48번 다음 얘기를 해보자. 자, 로그의 정수분과 소수분 이런 얘기입니다. 로그 2에 5가 있습니다. 로그 2에 5. 자, 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x, y라고 했을 때 얘 x승 더하기 얘 y승을 구하래. 그러니까 얘가 정수부, 소수부니까 얘가 뭐야? 정수 부분과 소수부는 항상 합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맞니? 그럼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게 저 로그 2의 정수 부분은 얼마가 되는 거야? 로그 2의 5의 정수분 2가 되는 거 맞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2 더하기 이 y를 구해야 돼. 이거 소수 부분은 여기다가 얼마를 빼줘야 돼? 2를 빼야 되는 거 맞니? 결국에 그냥 이놈이 뭐라는 놈이고 X라는 거고 요놈이 뭐라는 것 뿐이야? Y라는 것 뿐이죠. 간단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Y만 좀 계산할까요? Y는 얘가 로그 2에 얼마가 되는 거니까 4가 되는 거니까 얘는 로그 2에 4분의 얼마가 되는 것 뿐이다? 5가 되는 것 뿐이다. 맞죠? 그래서 문제는 뭘 구하래? 2의 X승 더하기 2의 얼마? Y승. 자, 그래서 얘는 2의 제곱 더하기 2의 여기다가 로그 2의 4분의 5를 계산하면 될 것 같고 자,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얘는 4가 되겠고 얘와 얘가 뭐하는 성질이 있다? 바뀌는 성질. 그래서 얘가 얼마? 4분의 5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라. 알았죠? 맞니? 뭐 로그 천재들은 다 잘하겠죠 저런 거. 자, 계속합니다. 51번 대수관계. 자, 1이 아닌 세 양수 A, B, C가 있는데 A제곱은 B의 세제곱은 C의 5승이 만족을 한대. 그래서 A는 로그 AB고요. 그리고 B는 로그 B의 C고요. C는 로그의 C의 A입니다. 자, 다음에 대소 비교를 하래. 봤더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뭐밖에 없어. AB, C의 관계인데 얘를 대소 비교하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얘를 전부 다 몇 개 문자로 좀 바꿔주면 되냐면
하나로 바꿔줄게. 예를 들어서 K라고 좀 바꿔볼게. 이렇게.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뭔지 아니? 세 가지 사실 알아. A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K의 몇 수? 2분의 1수. B는 뭐라고 쓸 수 있어? K의 3분의 1수. 지난 시간 거죠? C는 K의 몇 수? 5분의 1승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값을 전부 다 K에 대해 쓸 수가 있겠고, 그럼 로그에 얘가 뭐가 돼? K의 2분의 1승에 얘가 마찬가지 K의 3분의 1승. 자, 얘는 로그에 K의 몇 승? 3분의 1승. 얘가 K의 5분의 1승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얘가 마찬가지 로그에 C가 K의 5분의 1승. 얘가 K의 2분의 1승이 되겠다. 그래서 계산만 하게 되면은 이게 나올 때 역순하고 얘는 그대로 나오죠. 얘가 몇 분의 몇? 3분의 2가 되겠고. 얘는 몇 분의 몇? 5분의 3이 되겠고. 얘는 몇 분의 몇? 2분의 5가 되겠더라. 따라서 가장 큰 놈이 누구? 요거. 그 다음이 3분의 2, 5분의 3. 누가 더 커? 3분의 2가 더 크죠? 이렇게 되겠더라. 그래서 로그의 대수비교도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밑이 전부 다 다르지만 저렇게 같다는 관계가 있으면 우리가 모두 다 똑같이 맞춰서 그냥 계산하면 된다. 알았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54번. 이제 처음 나오죠. 사용 로그의 정수분과 소수분. 무슨 얘기냐면 54번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 자, 로그 X가 뭐냐면 마이너스 1.3796이래. 자, 그런데 뭘 구할 거냐면 로그 X의 제곱 더하기 로그 루트 X에 뭘 구하래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차례대로 적으래. 그럼 일단 뭘 해야 돼? 요거부터 계산하는 게 맞지 않겠니? 요거부터. 자, 얘는 어떻게 계산하죠? 2는 앞으로 나오겠고, 얘는 앞으로 얼마 나와? 2분의 1 나옵니다. 그럼 얘는 몇 분의 몇? 2분의 5. 로그 뭐가 되는 것 뿐이야? X가 되는 것 뿐이죠. 그럼 일단은 뭘 해야 돼? 얘를 얼마로 나눈 다음에 2로 나눠서 5 곱하면 되겠죠? 계산이야. 자, 갈게. 자, 얘 2로 나누자. 얼마니? 마이너스 0. 아, 어렵네. 0. 얼마야? 6, 1, 2, 1, 7. 얼마지? 8? 맞죠? 그 다음 얼마죠? 9? 8. 이렇게 나가겠다.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0.6898이고. 얼마를 곱해? 5로 곱해라. 그럼 이 남은 건 어디 간 거예요? 계산한 건데? 이 나눈 걸 계산, 이 나눴어. 계산. 아. 네, 계산했습니다. 자, 9545. 뭐야, 오늘 왜 이렇게 계산만 많이 해? 자, 9545. 아니, 8540, 9545. 8540. 6530. 얼마야? 마이너스 3.4490이다. 자, 이제 얘의 무슨 부분과 무슨 부분 구하면 돼? 정수분과 무슨 부분? 소수부분. 어떻게 하면 된다고? 여기에 마이너스 0.4490은 소수부분이 아니야. 따라서 더하기 빼기. 따라서 마이너스 4 더하기 0. 얼마가 돼? 5510이 되겠다. 맞죠?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4 그리고 소수부분에 0.5510이다. 별게 아니라 우리 상용 로그는 항상 정수분과 소수분 표현할 건데 그 소수부분은 그냥 0과 1 사이 값으로만 표현하자라는 거죠. 너무 쉬워. 자, 57번. 자, 로그 50입니다. 밑이 아무것도 없는 로그 50에 마찬가지 무슨 부분과 무슨 부분?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이용해서 구하래요. 자, 로그 50입니다. 그럼 얘는 결국에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다음과 같이 쓰면 되겠죠. 자, 얘가 이렇게 쓰면 얘 정수분 얼마죠? 딱 보니까 이제 두 자리 숫자야. 정수분 얼마야? 1. 1이 되겠지. 그럼 나머지 부분이 소수 부분인 것 뿐이야? 그 로그 50에 로그 뒤에 얼마가 있으면 돼? 5만 있으면 되는 거 맞니? 그러니까 결국 얘가 무슨 부분? 정수 부분. 얘가 n이 되겠고. 얘가 뭐가 되겠다? 알파가 되겠지. 맞죠? n이 되겠고 알파가 되겠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계산. 자, 그래서 여기다 계산하게 되면 얘가 10의 1승 더하기 10의 로그 5. 여기가 10의 1승 마이너스 10의 로그 5. 이렇게. 자, 계산만 하면은 마찬가지 여기가 10 더하기 바뀌면 5. 10 마이너스 바뀌면 5. 그죠? 따라서 얼마가 되겠다? 3이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다. 아직 알만하죠? 자, 그 다음. 자, 상용 로그에 맞춰 정수분, 소수분 계속 갑니다. 60번.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로그 얼마가? 2가 얼마래? 0.3010이래. 또 로그 얼마가?
6.54 값이 나와 있어. 이 값은 나도 못 외워. 그렇죠? 8.15. 자, 보기 좀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기어. 자, 로그. 그냥 봐봐. 654. 그러니까 얘랑 얘랑 관계가 있겠지. 맞니? 자, 얘. 정수 부분 얼마인지 아니? 잘 들어봐. 세 자리니까 2죠. 맞니? 자, 그런데 봤더니 얘랑 얘가 뭐가 똑같아? 숫자 배열이라고 얘기하는 거. 맞죠? 숫자 배열이 똑같고 무수 부분이 똑같다고? 이해당 안 해? 소수 부분이 같은 거야. 그러니까 뒤에는 그냥 얼마 써주면 돼? 0.8156 써주면 돼.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얘 그냥 이렇게 써도 돼. 만약에 이걸 모르겠으면 얘가 실제 로그 이렇게 써볼게. 자, 얘가 6.54가 있지. 그럼 6.54를 쓰고 당연히 곱하기 얼마니? 100이죠. 그럼 얘는 당연히 로그에 6.54 더하기 로그 100이니까 얼마가 되는 것 뿐이고 2가 되는 것 뿐이고 얘가 얘인 것 뿐이고 맞니?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되는 거를 한 번에 가는 거야. 알았죠? 원래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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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를 그냥 한 번에 어? 세 자리니까 정수분이 숫자 배열이 똑같으니까 같겠다. 이렇게 가는 거야. 알았죠? 성질 가지고. 그 다음 니 자, 로그 0.0654에 얘를 마찬가지로 구해보자. 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니? 봐봐. 얘 정수분 얼마인지 아니? 야, 소수점 몇째짜리 처음에 영역 숫자가 나왔어? 두 번째. 그럼 정수분 얼마? 무슨 이? 마이너스 2가 되겠고. 봤더니 숫자 배열이 얼마? 654지. 그러니까 654니까 얘랑 정수분이, 소수분이 뭐 해야 돼? 똑같으니까 얘가 0.8156인 거야. 맞니? 그래서 이거 소수분 얼마라고 해야겠다? 얘가 되는 거다. 근데 문제는 얼마나 나와 있어? 0.188, 1844. 맞아, 아니야? 아니라는 거야? 알았죠? 얘는 똑같다. 지금. 자, 로그 얼마? 13.08의 소수분 거래. 그럼 이 13.08에서 누구랑 관계가 있어? 얘랑 얘는 뭐한 놈이야? 두 개를 뭐한 놈이죠? 곱한 놈이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 이런 거죠. 로그 2 곱하기 6.53인 거 맞니? 맞죠? 그러면 얘는 뭐야? 로그 2 더하기 로그 6.53인 거 맞아? 맞죠? 그럼 얘는 결국 얼마냐면 이 값 얼마니까 0.3010이고 얘가 0.8156이니까 얘는 결국 얼마야? 1.166? 맞니? 1.1166이죠? 맞죠? 맞지? 맞죠? 어, 맞다. 따라서 제 소수분 얼마라는 거야? 소수분 얼마? 0.1166이라 읽어야 돼. 맞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0.6312는 틀렸다. 알았죠? 이런 얘기다. 자, 그 다음에 64번. 자, 이런 얘기를 할게요. 자, 로그 A의 정수 부분이 얼마래? 로그 A의 정수 부분이 얼마래? 3이래. 자연수 A의 개수가. 뭐냐면 얘가 3 더하기 어떤 알파였던 거야. 글쎄, 뭘 구하래? 이놈의 뭘 구하래? 개수를 구하래. 야, 우린 이제 곧바로 알 수가 있어. 뭘 알고 있냐면, 야, 얘가 정수 부분이 3이라는 거는 A는 몇 자리 숫자라는 얘기고, 네 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A는 얼마부터? 1000. 10의 3승부터. 어디까지? 10의 4승까지 있는 숫자가 되겠지. 맞니? 몇 자리 숫자가 돼야 되니까? 네 자리가 돼야 되니까. 맞니? 이해하겠니? 어,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되겠고. 또는 이렇게 구해도 돼요. 자, 이렇게 써도 돼. 얘를 이렇게 곧바로 구해도 돼. 그럼 이거 개수는 어떻게 세? 하나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냥 두 개를 뭐 하면 돼? 빼면 됩니다. 따라서 몇 개라고 부르죠? 9000개가 되겠고. 근데 얘를 이렇게 구해도 좋아. 자, 로그 A라는 거는 정수 부분이 3이라는 거는 얘는 결국에는 3보다 크거나 같고 얼마보다는 작다는 거, 이 값이. 4보다는 작겠지. 그럼 여기에 지금 밑이 10이 있는 거잖아. 맞죠? 그렇게 되면 여기는 A는 10의 얼마보다는 큰 거야? 이쪽 보면 3승보다는 크고 이쪽은 10의 몇 승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써도 좋아. 맞죠? 그래서 그냥 의미적으로 얘가 3이면 얘가 몇 자리 숫자니까 당연히 네 자리 숫자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1000과 1000 사이에 있다라고 해도 되고 또는 로그 A가 3과 4 사이에 있으니까 우리가 로그의 계산에 의해서 자 이쪽을 보면 여기가 넘어가니까 10의 3승이 A가 되겠고 이쪽은 이렇게 넘어가게 되겠다. 맞죠? 이렇게 구해도 상관이 없다. 그 다음 67번 자 몇 자리인지 구하자. 몇 자리. 자 67번 보자. A는 2의 10승이고요.
B는 5의 10승입니다. 근데 뭘 구할 거냐면 A의 몇 제곱에? 3제곱에 B를 곱한 거네. 몇 자리 정수인지 구하라. 아, 어떤 수가 몇 자리 정수라는 거네. 우리 여기다가 뭐만 씌우면 된다? 로그만 씌우면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A가 지금 2의 10승. 그 다음에 B가 5의 10승. 자, 내가 구하는 목표는 A 세제곱 B. 자, 그래서 나는 여기다 뭘 씌울 거다? 로그를 씌울 거다. 자, 계산하, 이거를 그냥 로그를 씌울까? 아니면 집어넣고 씌울까? 그러니까 먼저 할까? 로그를 씌우라. 그럼 얘는 얼마야? 3, 로그 뭐? A 더하기 로그 B가 되겠고. 자, 그러면 아니다. 요거는 보니까 계산을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계산을 먼저 하죠. 무슨 얘기냐면 요거를 계산하게 되면 지금 문제는 로그 얼마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2. 그러니까 로그는 일단 없어. 하지만 원래 로그나 로그는 관계가 있지만 요건 좀 조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뭐냐면 얘랑 얘랑 만나면 얘가 2의 몇 승이고 30승이고 5의 몇 승이야? 10승인데 봐봐. 여기서 얘가 2의 20승 쓰고 2의 10승을 얘랑 합쳐. 얘랑 합치면 얼마가 되냐면 10의 10승이 됩니다. 2의 10승을 얘랑 합치면 10승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씌워주는 게 좋겠어? 여기다 로그를 씌우는 거예요. 로그를 씌워. 그러니까 로그를 씌우게 되면 얘는 결국에는 20 곱하기 로그 얼마에? 2 더하기 그냥 얼마 여기가? 10이 되겠지. 따라서 얘가 0. 얼마니까? 3010이니까 20을 곱하면 얼마야? 6.02 이렇게 10이 되겠다. 따라서 얘기는 16.02가 되겠고, 따라서 여기에다가 로그를 씌운 정수분이 16이니까 얘는 몇 자리 숫자가 되겠다? 17자리가 되겠다. 응? 17자리. 여기요? 얘가 2의 20승 곱하기 2의 10승 곱하기 5의 10승이잖아. 오케이? 간단한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 한 두 개만 더 하고 싶게, 세 개만 더 하고 세 개만 하고 좀 쉬자. 자, 70번, 73, 77까지만 좀 쉬자. 다 똑같은 얘기를 여기까지는. 자, 그 다음 마찬가지 이런 얘기 해보자. 자, 24의 몇 승이? 100승이 139자리래. 24의 100승이 139자리면 24의 몇 승? 19승은 몇 자리인지 구하래.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전에. 몇 자리. 자, 그럼 가보자. 얘가 몇 자리라고? 139자리래. 그럼 우리는 뭘 알고 있냐? 여기다 뭘 씌워버려? 로그를 씌워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딱 하나야. 얘가 139자리면 얘를 로그를 씌운 거에 정수 부분은 얼마냐면 138이 돼. 그러니까 얘는 얼마랑 얼마 사이 있는 거냐면 130 뭐랑? 8과 130 얼마? 9 사이 있다라고 보면 돼. 자, 우리 목표는 뭐냐면 얘가 몇 자리인지 궁금하지. 얘가 몇 자리인지 궁금한다랑 여기에 이걸 로그를 씌웠을 때 여기에 무슨 부분이 궁금한 거야? 정수 부분이 얼마인지 궁금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말하면 돼? 여기다 로그, 우리 목표는 다음과 같아. 로그 얼마가 궁금합니까? 14의 19승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결국 이러한 모양을 뭐 말하면 되겠어? 만들면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은 100을 앞으로 나와서 그 100을 전부 다 나눠버려. 그럼 여기 얼마가 돼? 1.38에 로그 얼마만 남냐면 24에 여기가 1.39가 되겠고, 그러니까 이러한 모양을 만들려면 전부 다 얼마로 곱해주면 돼? 저 19을 곱하면 되겠죠. 19. 맞니? 그러면 내가 이제 목표는 내가 원래 세웠던 목표대로 로그 결국에는 24의 19승이 얼마랑 얼마 사이는 계산하겠지? 그러니까 19랑 뭐만 곱하면 돼? 1.38만 곱하면 돼. 그랬더니 얘가 대략 얼마냐면 계산하면 26. 얼마 얼마가 나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 26. 얼마 얼마가 나와 계산해봅니다. 알았죠? 그 얘기는 결국 얘의 정수분이 얼마란 얘기야? 26이니까 얘는 몇 자리 숫자가 되겠다? 27자리가 되겠다는 거지. 할만하죠? 자, 그 다음 쉬운 겁니다. 그 다음은 자 73번 아까도 했던 거네. 자, 뭘 구하래? 5분의 1의 뭐? 100승. 자, 얘네 소수점 몇째 자리에서 처음 0의 숫자가 나타나는지 구하라. 아, 이거에 무슨 부분만 구하면 돼? 정수 부분이 얼마인지만 구하면 되겠지. 맞니?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로그를 씌우자. 곧바로 가자. 그럼 여기 로그 씌우면은 마이너스 100
로그 얼마가 되고요? 5가 되겠고. 자, 이 로그 5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마이너스 100에다가 1 마이너스 로그 얼마? 2가 되겠다. 자, 로그 2가 0.3010이 나와 있으니까 이 값은 얼마가 되냐면 0.6990이 되겠고, 따라서 마이너스 100을 곱하면 얘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69.90이 되겠다. 하지만 우리는 얘를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빼기 1 더하기 1. 그래서 마이너스 70 더하기 얼마? 0.1이 되겠다. 따라서 여기 정수분이 얼마니까? 마이너스 70이니까 요 놈은 소수점 몇째 자리에서? 70번째 자리에서 영위한 숫자가 처음 나온다. 어? 이런 얘기를 하고. 하나만 더. 77번. 자, 이런 걸 물어봤네. 77번. 3의 몇승? 100승은 N자리 정수고 최고자리 숫자가 A고 1의 자리 숫자가 B다. 자,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아까 N자리랑 최고자리 숫자를 구하는 건 배웠는데 뭐는 배우지 않았어? 1의 자리를 구하는 건 배우지 않았어. 왜? 배울 필요가 없으니까. 무슨 얘기냐? 1의 자리라는 건 애들아 다음과 같아. 1의 자리를 먼저 구해볼게. 1의 자리는 이것을 거듭제곱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그 1의 자리는 뭐가 생기냐면 규칙이 생깁니다. 그 규칙으로 구하는 거야. 따라서 뭐야? 3의 1승은 3이고요. 3의 제곱은 1의 자리만 가면 돼? 3의 제곱은 9가 되겠고요. 3의 3제곱은 7이 됩니다. 3의 4제곱은 1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3의 5승은 이제 다시 얼마가 돼? 3이 됩니다. 아! 4개마다 반복이구나. 그러면 얘는 말이야. 이 100을 얼마로 나눠주냐면 4로 나눠. 나머지가 있니 없니? 없어. 그러면 얘는 결국 규칙이 뭐랑 똑같냐면 요 숫자를 4로 나눠서 나머지가 없는 놈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니까 1의 자리는 누가 되겠다? 1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이제 나머지는 뭐 하면 되냐면은 여기다 뭘 씌워서? 로그를 씌워서 계산. 자, 로그를 곱하를 씌워보자. 자, 로그를 씌우게 되면은 얘는 뭐야? 100 로그 얼마가 되겠고? 3이 되겠고. 자, 얘가 얼마니까? 0.4771이니까 얘가 얼마가 돼? 47.71이야. 오케이. 몇 자리 숫자? 48자리. 이제 뭐만 구하면 돼? 최고자리 숫자. 뭐만 가지고 구한다 여기서? 소수 부분. 0. 얼마? 71이죠. 우리 목표는 뭐야? 얘가 로그 얼마랑 로그 얼마 사이인지만 구하면 됩니다. 자, 봤더니 지금 나와 있는 거 로그 얼마나? 2랑 로그 뭐밖에 없어? 3밖에 없잖아. 근데 저 0.71은 자, 로그 1랑 로그 3을 더하면 얼마야? 로그 6이죠. 걔가 얼마야? 0.7781이니까 쟤보다 큰 놈이고. 맞니? 그러니까 결국 로그 6은 이거보다 어느 쪽에 있겠어? 오른쪽에 있겠죠. 그럼 이거 왼쪽은 얼마가 될 거냐면 실제로 로그 2로 계산할 수 있는 놈이 요거보다 자고 로그 얼마? 5. 우리 아까 로그 계산해봤니 안해봤니? 해봤죠? 요렇게니까 얘가 로그 얼마보다는? 5보다는 크겠지. 그러니까 얘가 로그 얼마인 거야? 5. 얼마 얼마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47이라는 건 자릿수만 늘어나는 거니까 저놈의 최고자리 숫자는 얼마가 되겠다? 5가 되겠다라는 거죠. 5가 되겠다. 네, 48이죠. 네, 48입니다.